심지어 라식나섹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라식하고 시력이 잘안 나온다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4년 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오기 시작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라식나섹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라식을 받는 게 좋을지 너무 라식도 많아진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라식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라식나섹은 쉽게 얘기해서 라식은 각막에 속살을 레이저로 치는 거고요. 라섹은 겉에서부터 각막 상피, 보호만증, 속살 세 가지 층을 다 건드리면서 레이저를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식은 속살을 잘라내는 게한번 들어가지고 각막에 100을 열고 5분의 1을 열고 속살을 레이저 치는 거가 있고 아니면은 열지 않고 레이저가 통과해서 속살을 도려내는 그런 스마일 라식이라는 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각막을 최대한 안 건드리고 싶지만 속살만 또 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각막 상피라든지 보호만증은 한번 없어지면 보호만증이 재생이 안될 뿐더러 혼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막을 최대한으로 안 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라섹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각막이 튼튼하고 많이 깎지 않는 분들한테는 속살만, 각막의 실질 가운데 부분만 레이저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식이 더 발달해서 스마일 라식이 생기고 그것이 더 발달을 해서 지금의 클리어와 스마트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섹은 겉에서부터 치니까 3개월 동안 그 혼탁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스테로이드로 억제해줘야 되고요. 시력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고 나중에 퇴행도 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이 만약에 튼튼하고 많이 깎지 않는 분들이라면 굳이 라섹을 하지 않고 속살만 깨끗하게 없애고 겉의 표면이 그대로 내 겉의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라식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먼저 근데 라식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까도 뭐 라식 이런 라식은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라식은 계속 우리가 더 라식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라식을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발전을 한게 스마일 라식인데요. 스마일 라식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2년간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전자기기도 처음엔 사용할 줄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 잘 몰라서 잘못 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듯이 스마일 라식기기도 굉장히 거대하고 큰 이런 기계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지 2년간은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기 전까지는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시력도 굉장히 늦게 올라오고 저교정도 되고 해서 재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가 굉장히 좋죠. 원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그좀이 라식은 아직 하지 말라 이 라식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기계가 처음에 나올 때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마일 라식의 진화 버전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클리어라는 장비인데요. 그 클리어라는 장비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스마일 라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병원 몇 군데만 아주 천천히 시험적으로 그거를 이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라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기계를 처음에 사용해서 이러한 경험담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자꾸 가르치고 해서 천천히 그 기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고 수술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반해 그 다음에 나온 스마트 라식이라는 기계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병원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병원들은 심지어 라식나섹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병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마일 라식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병원에 한꺼번에 많이 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저교정도 많이 나오고 디센터도 되고 잘 맞지 않는 데이터가 많이 여기저기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스마트 라식하고 시력이 잘안 나온다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스마일 라식보다 확실히 클리어나 스마트의 기계라는 것이 더 에너지도 좋아지고 줄어들고 속도도 빨라지고 게다가 시축이나 난시축까지 트래킹해주는 걸 잡아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발달된 기계는 맞습니다만 이거를 처음에 쓸 때는 조심스럽게 스마일 라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계에 대한 데이터가 다 쌓일 때까지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그 스마트 라식은 너무 이제 한꺼번에 뿌려진 바람에 그게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라식을 조금 더 이따가 받으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의사분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수술을 한다고 해도 네. 그 기계의 어떠한 그런 결과까지 네.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수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더라도 기계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2디옵터, 3디옵터는 맞았어도 6디옵터, 7디옵터, 8디옵터 고도근신 또 이상하게 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스마일 라식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도 저교정이 많이들 좀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정립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이 기계가 많이 수술하게 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만 더 있다가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기계 자체는 너무 좋은 기계는 맞습니다. 스마일 라식보다도 더 좋아진 기계는 맞아서 그 기계의 이견은 없고 다만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다 시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술하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높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뭐 100이면 99는 다 잘 나오는데 한 명이라도 우리가 안 나오면 그거는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100명 중 한 명이 아니라 1000명 중 한 명이어도 시력이 잘 안 나오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좀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만약에 스마일 라식을 하고 싶다, 스마트나 클리어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좀 잘 고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같이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클리어 라식과 스마트 라식의 장점, 스마일 라식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기존에 스마일 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도 2년간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온 수술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좋은 수술이라고 섣부르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래도 조금은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자기에 맞는 수술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